자, 그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레들리 콩 이퀘이션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레들리 콩 이퀘이션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기체는 우리가 이제 일반화학에서 배우는 기체의 성질은 전부 다 이제 이상 기체를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 기체에서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없고 이제 점으로, 점질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기체들만 있고 이것들이 이제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체 분자 자체는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이제 충돌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 기체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기체들은 이상 기체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이제 행동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체 분자 자체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충돌을 했을 때에도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하지 않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체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를 설명하는 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레들리 콩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써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DP는 그러니까 프레셔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온도와 부피의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V 바는 보통 이제 V 바라고 있는데요. 요 V 바는 부피를 몰수로 나눈 이제 몰당 부피를 보통 V 바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B분의 R. 여기서 이제 B는 상수고요. 플러스 2T의 3분의 2승 V 바 플러스 B분의 A dt 플러스 마이너스 V 바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RT 플러스 T의 1 over 2 V 바의 스퀘어 V 바 플러스 B의 스퀘어분의 A2 V 바 플러스 B의 dV 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듯이 파피안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제 미분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완전 미분이냐, 불완전 미분이냐 보여라. 완전 미분이냐, 불완전 미분이냐를 보일 때는 요거를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m이라고 하고 t와 v 바의 함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n t와 v 바의 변수. n이라는 함수라고 할때 뭐라고 했죠? 완전 미분이려면은 이면 dv 바분의 dm equal dt분의 dn이 성립해야 된다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에 대한 편미분 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m은 다시 말해서 P를 T로 편미분한 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V 바로 편미분한 거랑, 이제 완전 미분이라면은 V 바로 먼저 P를 편미분하고, 이걸 이제 T에 대해서 다시 편미분한 거. 결국 편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차례차례 하나씩 편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M, 조금 기니까 이렇게 이제 T, V바를 일단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자, 어디 갔죠? 네. V바 마이너스 B분의 R 플러스 2T의 3분의 2승 V바 플러스 B분의 A. 자, 요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V바로 편미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은 우선 앞에 거를 편미분을 하면은 편의상 이제 바를 뺄게요. 네. 지금 이제 글자가 계속 헷갈리니까 이제 편의상 V에서 바를 빼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앞에 거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V분의 1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상수 R은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거 차례대로 해보면은 V-B분의 1꼴인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 뒤에 거도 사실은 보면은 얘는 상수 취급, A도 상수 취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이제 뒤에 거를 V로 미분할 때 일단 앞에 거는 상수로 취급하는 애들은 다 빼줍니다, 그죠? 이렇게 다 빼주고 DV분의 D V V 플러스 B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미분을 하면은 이제 R 그 다음에 V-B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그죠? V 다 있으면은 DV D V-B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를 이제 마이너스 1 내려오면은 앞에 것만 해봅시다. 앞에 것만 하면은 R 마이너스 1 내려오고 V-B에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V 앞에는 뭐가 없으니까 즉 앞에 거를 미분하면은 V B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 텀을 해봅시다. 두 번째 텀을 하면은 요거를 여기서 미분하면은 앞에 상수 일단은 빼고 결국에는 얘는 이제 V V 플러스 B 분의 1 요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하는 거니까 결국 다시 쓰면은 dv분의 d v 곱하기 v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미분하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나오고 v 곱하기 v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거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에 거를 미분하면은 얘가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요런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 거 가만히 앞에 거 미분하면은 V를 V로 미분하니까 그냥 1 되고 V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얘는 그대로 이제 V 플러스 B니까 그냥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V 즉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V V 플러스 B의 통으로 제곱하고 위에는 2V 플러스 B가 남는 거죠. 즉 여기 이제 앞에 상수를 달아주면은 이제 2 1분의 2승의 A 즉 얘를 하면은 어떻게 돼? 얘를 하면은 네 요렇게 일단은 정리가 되죠, 그죠? 네 요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t의 3분의 2승의 v 제곱 v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2v 플러스 b 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즉 dv분의 dm을 하면은 앞에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v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2t 3분의 2 v 제곱 v 플러스 b의 제곱 a 2v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dtdn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dtdn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더 쉽죠, 그죠? 자 식을 써보면은 dtd 자 마이너스 v 플러스 아 마이너스 b의 제곱 rt 플러스 t의 2분의 1승 v 제곱 v 플러스 b의 제곱 a 2v 플러스 b 네 요거를 t로 미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t로 미분하는데 잘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수 취급 그 다음에 t 빼고 요것도 상수 취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미분해 보면은 사실은 상수 곱하기 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은 사실 이거만 나오는 거죠. 이거만 나오고
자, 두 번째 텀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앞에 상수는 빼고 v제곱 v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 2v 플러스 b 얘를 빼고 나면 남는 거는 t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만 뒤에 남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고 얘가 2분의 3승이 되잖아. 즉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v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2v 제곱 v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 2v 플러스 b 곱하기 t 3분의 2승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구했던 위의 식 요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밑에 있는 요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두 식이 똑같으냐 아니냐. 똑같으면 완전 미분이겠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앞에 텀 같고 뒤에 텀도 이제 t의 이제 3분의 2승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95가 똑같고 그래서 즉 dv분의 dm equal dt분의 dn 이므로 완전 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